SD 10년 기획 여풍당당 손예진의 김태리까지 미리고는 흥행 예약. 손예진 배두나 김태리 심은경 사진 스포츠 투데이 DB 협상 지금 만나러 갑니다. 스틸 사진 CJ 엔터테인먼트 롯데 엔터테인먼트 제공. 마야광 스틸 사진 쇼박스 제공. 염력궁합 스틸 사진류 CJ 엔터테인먼트 제공. 리틀 포레스트 스틸 사진 메가박스 주 플러스 M 제공. 스포츠 투데이 이채은 기자 스크린은 여전히 남성 배우들의 강세다. 하지만 여성 원톱 영화들이 서서히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여성 배우들이 남성 배우들 못지않은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면서 입지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그중 2018년 무술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활약이 기대되는 여배우들이 있다. 손예진, 배두나, 심은경, 김태리가 그 주인공. 이들은 과연 어떤 작품과 캐릭터로 관객들을 만날까? 손예진, 스릴러부터 멜로까지 무한 스펙트럼. 지난 2016년 영화 덕혜옹주 감독 허진호 롬브로른 연기를 펼친 손예진은 2년 만에 협상 감독 이종석과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감독 이장훈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협상은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의 유능한 협상가가 자신의 상사를 납치한 인질범과 대치하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범죄 스릴러. 손예진은 경찰청 위기협상팀 경위 재윤 역을 맡아 희대의 인질범 대구역의 현빈과 호흡을 맞추며 또 한 번 강렬한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그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멜로 영화로 감성 연기를 선보인다. 이치카와 타쿠지 작가의 베스트셀러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영화화한 작품을 통해 멜로 장인의 귀환을 알린 것.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1년 후 비가 오는 날 다시 돌아오겠다는 믿기 힘든 약속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안혜수아가 기억을 잃은 채 남편 우진과 아들 앞에 다시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개봉 전부터 소지섭과의 만남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배두나, 터널 이후 2년 만에 국내 스크린 복귀. 할리우드 영화 클라우드 아틀란스, 주피터 어센딩의 역, 미국 드라마 센스8까지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배두나. 그는 영화 터널 감독 김성훈 이후 2년 만에 마야광 감독 구민호로 국내 스크린에 복귀한다. 마야광은 1970년대 마약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두삼과 그를 돕고 쫓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조정석 등이 만나 올해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배두나는 이두삼, 송강호를 최상위층 권력의 세계로 인도하는 로비스트 김정하로 보내 또 다른 변신을 예고했다. 영화 그물 감독 봉준호로 천만 관객을 이끈 송강호와 배두나가 12년 만에 재회해 또다시 천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은경, 부산행 연상우 감독과 재회한 염력.
지난 2016년 개봉한 부산행 감독 변상호에서 실감나는 좀비 연기를 펼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심은경은 올해 기대작염력과 궁합, 감독 공창표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예고했다. 특히 염력은 부산행으로 천만 관객을 이끈 연상호 감독의 자기작으로 심은경은 2년 만에 또다시 연상호 감독과 재회해 천만을 노린다. 염력은 초인적인 능력을 우연히 얻은 한 평범한 남자 류승룡과 자신의 딸 심은경, 과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심은경은 주로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를 해왔는데 염력을 통해 평범한 역할을 하게 됐다. 내게는 도전이었다고 밝힌 바 어떤 연기를 선보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또 그는 이승기와 호흡을 맞춘 궁합 개봉도 앞두고 있다. 궁합은 관상 제작진의 역학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으로 궁중에 정해진 혼사를 거부하는 송화응주와 각기 다른 사주를 가진 부마 후보들의 궁합을 보기 위해 입궐한 천재 역술가 서도륜의 기막힌 눈명을 그린다. 김태리, 아가씨 1987 리틀 포레스트 사면타 칠까. 지난 2016년 영화 아가씨 감독 박찬욱으로 파격적 데뷔를 하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른 김태리. 그는 차기작으로 리틀 포레스트를 먼저 선택했지만 지난해 12월 1987 감독 장준환로 먼저 관객들과 만났다. 김태리는 1987에서 대학생 신입생 연희를 맡아 그 시대의 평범한 인물은 대변하며 큰 울림을 선사했다. 현재 1987은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장기 흥행을 펼치고 있는 중. 또 그는 2월 개봉 예정인 리틀 포레스트를 통해 또 다른 캐릭터를 선보인다. 리틀 포레스트는 시험, 연애, 취업 등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회원 김태리,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고향으로 돌아와 오랜 친구인 재하, 류준열, 은숙, 진기주과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며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이야기. 김태리는 20대의 밝고 풋풋함을 담으며 특별한 사계절을 따뜻한 감성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그는 과연 아가씨 1987의 역 리틀 포레스트까지 사면타 흥행을 펼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채은 기자 인트 네트 S2.com